아름다운 제주를 여행하면서 빼먹을 수 없는 코스 중에 하나가 바로 커피 한 잔의 여유입니다. 우리 제주에서도요, 커피 나무를 볼수 있다라는 거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오늘 함께 만나볼 주인공은요, 커피와의 사랑에 푹 빠져서 이 바리스타에서부터 커피 농부가 되신 분입니다. 과연 어떤 분일까요? 커피로 읽어낸 인생 이모작의 주인공,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러 출발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안덕면의 오름자락. 이곳에서 커피를 재배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주에 커피나무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혹시 이겁니까? 이거 커피나무죠. 커피나무가 제주에서 잘 돼요, 이렇게. 전 처음 봐요. 제주도에 커피나무가 있다는 건 생각도 못 했거든요. 어떻게 여기 있어요, 이게? 원래 이 커피나무가 화산 지역에서 잘 됩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가 이 화산토기 때문에 사실은 커피나무가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유일한 문제점이 이제 너무 추우면은 얘가 조금 이렇게 약간 잎이 떨어지고 동사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비닐하우스 쳐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잘 됩니다.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더운 나라가 원산지인 커피는 제주의 추운 겨울을 버틸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는데요. 어려움은 없고요. 그냥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원래 무슨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배워서 오는 거지, 학습해서 오는데 한 가지 기본적인 생각은 내가 커피나무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내가 가장 커피나무가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만 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키우니까 뭐 그런 대로 잘 됩니다. 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매일 와서 이제 들여다보고 뭐물 주고 가이치고 병충 맞고 그럼 이렇게 쭉쭉 잘 크잖아요. 9년 전 전원 생활의 낭만을 찾아 제주로 내려온 김영한 씨. 당시 커피는 국내에선 관상용으로 키울 뿐 원두 생산을 위해 커피나무를 기르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따면은 요게 지금 커피 열매거든요. 커피 열매를 이렇게 까면은 이런 식으로 알갱이 두 개가 나와요. 얘를 이제 다시 한번 까면은 이 안에 볼까요? 생두가 또, 이게 미끄럽고, 미끌미끌하네요. 미끄러져. 65세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김영한 씨. 카페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주다가 직접 커피를 재배해보고 싶어 무작정 커피나무를 키우게 됐는데요. 결국 꿈을 이뤘습니다. 글쎄, 뭐, 이제,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그래도 꽤잘 나갔던 사람이거든요. 뭐, 베스트셀러 작가였고, 컨설턴트였었고, 대학 교수였었고,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죠. 그런데, 나이가 이제 한 60살 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에서 경쟁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면 새로운 세상으로 가서, 아날로그 세계로 가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시작을 하자. 그래가지고 64살 때, 짐 싸갖고 내려온 거죠. 커피 재배는 성공했지만 커피 맛이 좋지 않아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데 도전하게 되는데요. 열어보자. 자자자. 이제 커피. 색깔이 얘가 이제 커피 생두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제 술 향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술 한잔 올라오죠.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세계 최초의 커피 와인입니다. 살짝 산미도 있고요. 그렇지. 달달한 맛도 약간 있고요. 약간 달콤한 것도 커피 있고. 맛도 느껴요. 커피 넣어. 오. 이거 커피 와인이지, 이거. 네. 제가 흔히 먹던 와인이랑 전혀 다르니까. 다르죠. 전혀 다르죠. 야, 이런 맛이 있구나. 이 기계는 이제 증류기입니다. 증류기인데 여기 이 밑에다가 이제 와인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밑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이제 증류가 돼가지고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거쳐서 일로 내려오면서 이게 냉각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 이제 증류주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증류주를 약간 커피 맛이 나게 이제 숙성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 꼬냑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내가 만든 꼬냑입니다. 연구를 거듭한 끝에 커피를 브랜딩해서 커피 향과 맛을 내는 커피 꼬냑을 개발하는데도 성공을 하는데요. 몇년전 대한민국 주류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맛과 향이 뛰어납니다.
커피와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그가 일궈낸 노력의 결과였죠. 현재 많은 사람들이 덕업일치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허든 거 뭐 이렇게 연장해서 크고 그러는 건데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커피도 별로 잘 안 마시고요. 그리고 저는 뭐 술은 뭐 거의 제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고객이 좋아하면은 오히려 그걸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언제 휴대폰 만들어 본 적이 있냐. 그게 오히려 기존에 휴대폰 만들어 본 사람은 그 고정관념에 쌓여서 아이폰 같은 걸 못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에 좋아할 수 있는 커피가 뭔가, 와인이 뭔가, 그거를 학습하고 노력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더 술을 못 마시고 커피를 잘 안 좋아했다 하더라도 저는 고객의 입맛에 맞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70여 권의 책을 낸 베스트셀러 작가인 그는 40대에 대기업을 그만두고 마케팅 교육을 담당하는 컨설턴트로 활약했는데요. 예순이 넘어 커피 농부가 된 그에게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제가 제주 와가지고 어떻게 커피 사업을 하게 됐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떻게 학습을 했고 커피 와인을 뭐 만들게 된 과정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그런데 뭐 이거는 그냥 제 이야기라기보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꿈이 있으면 늙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이하고 상관없다. 그렇고 우리가 100살을 살아가려면은 제가 아직도 지금 73세지만 제가 한 90세까지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살을 사는 거는 뭐 살아봐야 되겠지만 90살 정도까지 일을 할 수 있다면은 그런 일을 찾아서 자기가 노력하고 도전하는 게 됐다. 그래서 근데 그거의 가장 큰 원동력은 뭐냐? 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꿈을 일으키는 그 과정, 그게 즉 행복이고 내가 그거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제주에서 커피나무 재배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그는 고정관념을 깨고 과감히 도전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늘 새로운 꿈을 꾸는 커피 농부 김영한 씨. 틀에 갇힌 생각만으로는 새로움을 창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고정관념을 갖는 게 가장 그 도전의 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내가 어느 직장에 있었다고 그걸 날 고정시키면 안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능력, 새로운 꿈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다시 개발해서 도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과거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전 직장에서 무슨 마케팅 전문가고 교수였다. 그거 빨리 잊어먹어야 돼. 그거 잊어먹고 새로운 어떤 문을 향해서 열어 제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학습하고 도전하고 실패가 있다고 해도 또 뚫고 나가고 그게 지금 필요한 거죠. 커피와 함께 인생 2막을 시작한 김영한 씨. 65세 커피 바리스타가 되고 66세는 커피 로스터, 69에 커피 와인 메이커가 되기까지 그의 도전은 멈출 줄 모릅니다. 앞으로 그에게 펼쳐질 새로운 인생 3막도 기대해봅니다.